리콜 나오는 거는 언론에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다뤄줘야 되는 거? 좀 인간적으로? KTM입니다. 29대. 예, 연료 장출입니다. 연료가 새거나 흘러내릴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이니까 이거 꼭 받으십시오. 회전 성형 공정상의 생산 불량이랍니다. 예, 2014년에서 2016년. 꽤좀 고질적인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. 아, 요번에 3월 5일자로 대거 나왔네요, 이게. 이거는 이제 KTM 1200, 어드벤처고요. 2014년 12월 15일부터 2016년 4월 26일까지에 생산된 KTM 1290 어드벤처입니다. 29대고요. 연료탱크에서 연료가 새 나올 수 있답니다. 이거 중요한 거죠? 예, 안전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꼭 가서 리콜 받으시고, KTM 고객센터 02790-0999 예, 전화하셔서 자신의 바이크가 해당이 되는지 보시고, 아씨.